다음 문제입니다. 꼭 맞히자. 전 세계적으로 청년 취업난 문제가 심각한데요. 최근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중국에서 떠오르는 인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. 이들은 사전에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달 약 72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는데요. 액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작업시간 배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직업일까요? 아니 숙식 해결, 근로계약서. 직업이 워낙 다양해서. 그냥 너무 좋다. 숙식 해결에 작업 시간도 내가 할 수, 마음대로 할 수 있어? 아, 나 이거 알아. 아세요? 그래? 일반적인 그 근로계약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. 그래요. 네.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? 젊은 분들만? 아 어떻게 보면 두 분 아 맞춤형이네. 맞춤형일 수도 있다. 아 그래? 네. 어? 혹시 저 도우미 아니에요? 가사 도우미? 어!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상주 도우미. 근데 고용주와 고용인이 관계가 중요해. 혹시 부부 아니야? 부부인데 아내에게 뭐 계약 근로계약서를 쓰고 집안일을 하는 거. 혹은 남자, 남자도 그치? 숙식이 해결되지 그러면. 그런가 보다. 근데 청년 취업난인데? 육아 관련된 거? 육아는 베이비시터. 야 이거 알뜻말뜻 좀. 역시 리액션이 딱 가사 도우미 그 느낌이네. 가사 도우미. 근데 부부. 부부야. 부부야. 아니야, 부부 아니야. 청년이잖아. 청년. 자식. 내 자식에게. 아 그래서 저기 쓰네.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에. 그렇지. 그렇지. 가족이니까. 집안 식구들끼리 저렇게 쓰는 게 무슨 법적인 효력과. 있습니다. 뭐. 왜요? 부부간에. 되나 봐요. 되나 봐요. 되나 봐요. 저 형도 있어서. 신별하는. 신별하는. 자 그러면. 가만히 계시네요. 그럼 숙식. 고용. 주가. 주는. 부부. 부모. 부모가 자식을. 자기 자식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방금 선생님 정답입니다. 할 때 나 다른 퀴즈 프로그램 보는 거야. 대박이다 이거. 설명 들어봅시다. 전업 자녀 정답입니다. 전업 자녀. 전업 자녀. 그런 표현이 있구나. 전업 자녀들은 부모와 요리, 청소 등 하루의 집안일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노동 시간과 조건을 비롯한 급여와 보수를 미리 정해 놓는다고 합니다. 이야. 쓸쓸한 현실이 있네. 괜찮은 것 같아. 혼나도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혼내는 거잖아. 그냥. 그리고 돈도 벌고. 돈도 벌고 그냥.